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조금 가라앉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래요. 미국장에 대한 하락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힘들 수밖에 없었고, 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제가 기존 회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정규 방송 시간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이 하락을 극복하지 못하면 또 앞으로도 또다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앞에서 코로나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그죠? 코로나 때도 손절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통해 가지고 바닥을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어요. 물론. 그리고 시가가 상당히 낮게 형성됐지만 오늘 방송에도 얘기했던 것이 시가가 저가다. 시가가 저가다. 시가에서 만약에 던져버리거나 또는 손절을 해버리면 또다시 후회한다. 지금까지 시장이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려왔고, 그 조정이 이번에 나온 것뿐이고, 대신에 그 조정의 폭이 생각보다는 급격하게 나타났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거든요. 그럼 오늘에 대한 급락은 또다시 급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작은 트리거적인 움직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더 시장을 포기해버리면 매분마다 또 되풀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손절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래서 오늘도 방송 중에 팔지 마라. 물탈 수 있는 기회다. 지금 오늘 자리에 손절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하는 자리지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했어요. 물러서지 않고 이겨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우리가 그때도 이겨냈지 하는 생각이 생겨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런 위기가 오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서 지쳐서 자기가 떠나가 버리면 또는 시장을 이탈해버리고 포기해버리면 매번마다 반복되는 이런 악재에 의해서 계좌는 주저앉아요.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하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항상 이런 하락이 되풀이 됩니다. 그때 포기하고 도망가지 마세요. 같이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미국발 하락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하락해서 제약바이오는 간다. 제약바이오 오늘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요두 가지 내용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밤에 있던 뉴스가 미국장에 대한 악재가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유행 우려감의 폭락이 나타났다. 자, 코로나19 우려가 극대화됐던 지난 3월 16일 날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미국의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서 2차 유행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하락하게 만들었다라는 뉴스였어요.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2차 유행이 될수 있죠. 충분히 될수 있어요. 다만, 인류는 놀고 먹고 있느냐? 인류는 놀고 먹고 있느냐? 백신 개발도 하고 있고, 치료제 개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신 개발도 하고 있고, 치료제 개발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내 또는 다음 년에
치료제가 나올 겁니다.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뒤에 그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사스가 이루어졌을 때 2002년도 11월 달에 생겨가지고 2003년 7월 달까지 약 몇 개월이에요? 8개월. 11, 12, 1, 2, 3, 4, 5, 6, 7. 아, 9개월이네. 9개월 진행이 됐었고,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서 3월 달까지니까, 몇 개월? 5, 6, 7, 8, 9, 10, 11, 12, 1, 2, 3. 그러니까 11개월이거든요. 11개월. 그죠? 메르스가, 요건 이제 한국에서 상당 부분 발생했는데, 요게 이제 3개월 갔어요. 5월, 5, 6, 7이니까. 그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최소는 3개월, 길게는 11개월 정도가 진행됐단 말이에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코로나인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2, 3, 4, 5, 6. 그죠?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앞으로 지금 이제 중반을 넘어갔다는 시점이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추가적인 유행이 안 되고 마감됐을까? 결국에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종플루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괴롭혔지만 결국에는 타미플루라는 또 다시 한 번 더 백신이 등장하면서 종식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유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인류가 지금 하고 있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부분 자체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으로 시장이 망가지진 않습니다. 하락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근데 또다시 똑같은 부분의 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시장은 지금 현재 상당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유동성을. 그냥 그 유동성 안에서도 봐야 되는 것은 결국 그런 큰 폭의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번 하락이 이루어지면 1,000만 원에서 뭐 2,000만 원 잃을 수도 있고 또 몇백만 원 잃을 수 있어요. 근데 손해가 난 건 아니죠. 왜? 팔면 확정되는 거지만 팔기 전에는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하락했을 때 돈 많은 외국인과 기관은 몇백억, 몇천억을 손해봅니다. 지금 시장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한 시장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는 거지 시장은 돈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빠지면 누가 손해일까요? 어떻게 해서든 올리려고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는 거기에서 저가 매수를 같이 담아줘야 됩니다. 같이 추가 매수를 해줘야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번 정도 더 하락할 수 있거든요. 오늘의 하락 자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혹시나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근데 그 하락은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하는 자리지 절대로 포기하고 떠나는 자리가 아니다. 그걸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작전 세력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없이 그냥 올라갈 수도 있죠. 대신 이미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미국 증시 잠깐만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는 화면이 바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현재 신고가를 이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하락을 하면서 크게 떨어져 버렸는데, 자, 여기에서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퍼져 버릴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상당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겠죠. 밑에 이제 9300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충격은 올 수 있겠죠. 그죠? 아니 여기서 돌릴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이 300포인트 정도의 이 자리들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지, 여기 이 정도에 대한 조정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지 포기하고 나갈 자리는 아닙니다. 이미 고가가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완충 지역이 여기 저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S&P500도 보시면요. 자, S&P500 같은 경우에도 3275포인트가 정도가 제가 볼 때는 고가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 자리를 아직까지 달성을 못하고 지금 빠지는 과정인데, 자, 2940포인트 그 밑에 하방에 대한 자리였어요. 그러면 그 지금 60포인트 정도가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필라델피아 방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가를 넘겼다가 지금 조정인데 결국 요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하방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 돈 앞에 장사 없죠. 돈 앞에 장사 없어요. 다시 한번 더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제 점도표를 제가 보여드리다가 옛날 자료를 보고 이런 식의 이게 점도표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요게 이제 요번에 발간된 점도표고 밑에 보시면 여기에 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열두 개,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열일곱 개죠. 여기 연준 의원이 17명입니다. 7명이고, 그럼 이 사람들 2020년도는, 자, 제로금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0에서 0.25BP. 그죠? 2021년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될 것이다. 그 2022년도에는 이제 2명이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이때는 금리를 좀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긴 시점에서 보면 한 요 정도가 적정하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 봤을 때 이 점도표는 매번마다 바뀝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함께 작용하면서 빠졌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했는데, 저는 그만큼 유동성을 꾸준하게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나쁘게 보지 말자.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시장이 하락해도 제약바이오는 간다라는 거였는데, 아, 오늘 제약바이오 너무 강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이 개인의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기관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도 다 지킵니다. 정말. 정말 우리나라 뭐랄까 이제 국민들의 주특기가 국난 극복이라 하잖아요. 진짜로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야 4%가 빠지는데 이거를 땡겨 올린다. 와. 코스닥도 코스피도 그렇고 땡겨 올립니다. 제약바이오 땡겨 올렸어요. 그런데 그만큼 뭐냐면 시장이 빠지면 기회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저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스마트머니가 상당 부분 시장에서는 정말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하락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은 의리 없이 다 팔고 나갔었고 거기에 기간의 연기금이 잘 붙어줬어요. 사실 연기금이 또 지금까지 부양을 하면서 잘 올렸고, 근데 이것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했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위 얘기한 동학개미 군단들이 지금 해내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에 대해서 지금 장기 투자 형식에 대한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이 제약바이오가 특히 많이 올라가는데요.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우리가 지금은 한 번 정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테마를 가진 종목군도 올라가느냐. 일단은 우리가 바이오 US의 바이오 컨퍼런스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던 것은 사실이고, 대신에 거기는 이 139개 기업이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업을 1차적으로 먼저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그 이슈 말고도 이때까지 우리가 1월달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AACR이 있었고, 그 ASCO 있었고, 바이오 컨퍼런스까지 넘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미팅을 하거나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 행사를 통해 가지고 썸을 맺게 되고 그린라이트가 터지겠죠. 응? 그러면 이 그린라이트가 터진 거에 대해서 라이센스 아웃, 바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들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이런 2020년도 들어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참여했던 기업들이 지금은 우리가 수확을 할 시기다. 그런 기업들이 뭔가에 대해서 집행이 돼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앞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이슈가 되고 거기 참여했던 기업들 다시 한번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좀 더 요 영상을 따로 또 만들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자, 2020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기업들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ABL바이오, 메디톡스, 엔지캠, 한미약품이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신고가죠. 그 밑에 휴젤, 대웅적, 티움바이오, 바이오솔루션, 펩트론, 사이토젠, 아프타바이오, 아프타바이오 오늘 또 올랐죠. 37,000원 보네요. 지트리벤트 인코니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프타바이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지만, 자, 오르는 거 보십시오. 시장 빠져? 그래, 빠져. 나는 가. 그냥 독고다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기술이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주가가 연속성을 붙여버렸기 때문에 쉽게 안 꺼지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추세적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부분이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업들 한 번 더 참, 꼭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서 보셔야 되고, 우리 AACR, 어제도 보여드렸던 자료 있죠. 여기에 관련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는 종목군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 오늘도 이수협지스 이런 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 어제 있잖아요. 또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뽑아내버립니다. 시가가 마이너스 3%였는데 고가가 12%니까 하루이면 15%, 옛날 같으면 15%면 상한가입니다.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장에서도 다시 또 들어버립니다. 이슈가 되는 부분 자체가 지금 다 공통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ASCO, 우리가 얼마 전에 거기에 참여했던 기업도 알테오즈, 메드팩토, NKMX, 펩트론, 유한양행 뭐 이런 기업들 쭉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냥 앞에서 이제 브릿지바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빠졌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빠진 자리에서는 바닥을 잡아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방도 상당한 경직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에 대한 이런 이슈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종목 추천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다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좀 더 여러분들이 어차피 빠졌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신규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종목군들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5월달에도 좋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 저희도 수익이 꽤 많이 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6월달도 좋게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선점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주식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크게 하락했을 때 그 방송,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이 혼자면 이겨내기 힘들지만 같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맞아요. 오늘 혼자 대응했으면 상당히 힘든 날입니다. 마인드가 무너지는 날이에요. 심지어 오늘 손절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봐요. 하지만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거든요. 같이 하기 때문에 시장에 비싼 수업료를 내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저희가 교육도 6월 17일과 18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서 교육이 필요하다, 주식을 제대로 한번 배우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는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한국경제TV 와원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여기에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운들 내시고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은 누군가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꼭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나쁘게 보지 말자,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